MBC 가요베스트 즐거운 인생을 노래합니다. 양형모 씨의 네가 좋더라. 입을 시간을 좀 벌어줘야 돼서 특별히 인터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 뭐 저희 가요베스트 지금 두 번째 나온 것도 이렇게 팬들이 많아요. 네가 좋더라. 그 제가 알기로는 고향이 대전이죠. 예, 요 옆에 공주에 있습니다. 아 공주에. 아, 야 박수 한번 주세요, 여러분. 우리 충청도 논산 공 그러니까 논산 공주 내가 대전. 예. 그 논산 공주 대전. 부저 닮았겠네 지금. 그러니까 사투리가 그냥 나오는데 자 네가 좋더라로 이제 데뷔를 했습니다.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이제 데뷔를 했는데 어때요? 무대서 보니까 가요베스트 무대서 보니까 많은 분들이 계시니까 참 마음적으로 부담도 많이 오고요. 떨리네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셔서 그나마 잘한 것 같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네. 데뷔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. 그냥 다니면서 그냥 누가 얘기하면 그래 네가 좋더라 네가 좋더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우리 공주 출신의 우리 충청도 출신의 양형모 씨였습니다.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다시 한번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네 박수 주세요. 감사합니다. 네. 이 춥지 않죠? 우리는 춥지 않죠. 우리 무용단 여러분들 진짜 고생 많습니다. 내려